네, 베일가무 삽목을 하다가요, 이어가지고 명자나무 산당화 삽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삽목은 명자 삽목은요, 색상이 연분홍색이에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아주 연분홍, 그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색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삽목으로 개체수를 늘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보셨듯이 잎의 아래쪽을 자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타로스 형성이 가장 빨리 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봉합물질이요. 그 다음에 아래쪽 잎은 방해가 되면 잘라주셔도 되고, 방해가 크게 안 되면, 장소에 방해가 안 되면 그대로 두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단은 원칙은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하기 때문에 신장하는 그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6월 말이니까 어느 정도 성장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셔도 사실은 무방하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된 상태에 꼽아주시면 되고. 아래쪽을 잘라주시고요. 비스듬히 꼽아주십니다. 비스듬히 꼽는 가장 주된 이유가 그 다음번 거 꼽을 때 편하죠. 사실은 그게 주된 이유예요. 수직으로 꼽으셔도 되는데 그 다음번째 할 때는 좀 불편하니까 비스듬히 하면 공간 확보가 그만큼 많이 되는 거죠. 깨끗하게 잘라주시고.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도 입자루의 아래쪽을 잘라주시고, 순간 자르고 그대로 두셔도 되는 거고요. 아래쪽 잘라주시고, 세네 마디에서 위에 잘라주시고, 그대로 꼽습니다. 입체로의 아래쪽.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명자나무 산당화 삽목을 했습니다. 이 산당화도 제가 이제 매년 조금씩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이거 의외로 잘 돼요. 아주 잘 되니까 여러분들도 분주보다는 이렇게 삽목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얻으시는 게 아주 빠르고 좋습니다. 많이 얻죠. 그 다음에 지금 분주 말씀을 드렸는데, 분주가 이게 그 옆에 이제 옆으로 해서 많이 그 맹아들이 나요. 새순들이. 근데 그게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또뭐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독립수로 키우고자 하시면 모과나무에 접을 붙이시면 됩니다. 모과나무에 접을 붙이면 외대에서 명자 꽃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3월 달에 한 거 중에 모과의 명자 전목을 한 게 있습니다. 산당화. 그거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그런 영상도 필요하시면 보시고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된 건데, 항상 그랬듯이 지금 이 녹지 삽목은 저는 여기다가 살균제 처리를 합니다. 살균제. 그래서 갖고 계신 살균제를 물에 희석하셔 가지고 관주를 한번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관주를. 그러면 부패하는 게 상당히 늦어지면서 카라우스 형성되고 그 주변에서 발근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살균제까지는 안 보여드리는데, 다른 거 삽목할 땐 살균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명자 산당화 간단하게 삽목하는 거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